네, 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금일은 2019년 10월 31일, 예, 말일, 목요일입니다. 아, 요즘에는 낮대리를 안 하니까 매출이 좀 저조하고 목표 달성하기가 좀 힘드네요. 오늘도 좀 이렇게 어두운 저녁에 출근을 하네요. 아. 요즘은 이렇게 인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은행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바닥에 그 은행 냄새 아시잖아요. 냄새 신경 엄청 쓰입니다. 네, 여기는 구리 갈매동 한라 비발대 아파트입니다. 네. 원래 별내동으로 올리셨는데 그 잘못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갈매동으로 왔습니다. 젊으신 분인데요. 이상한 냄새가 난다네요. 은행 냄새가 난다고 계속 코를 칵칵거리셔가지고 이거 대기 시간에 여기 휠을 좀 닦아야겠습니다. 은행을 몇 개 밟으니까 냄새가 나네요. 와, 여기 바퀴를 돌아가면서 닦아줘야죠. 현재 시간 8시 8분이고요. 여기는 미사광경 3차기 요금은 앞에 사거리입니다. 이 건너편이 프로지오고요. 어제 선동이죠, 저쪽이. 어제 여기 쪽 어제는 이쪽 프로지오에 왔었는데 오늘은 여기 칸타빌에 왔네요. 고객분 방금 내려드렸고요. 와, 미터기로 와도 2만 원밖에 안 나오네. 자, 하남이 진짜 커졌습니다. 진짜 커졌고요. 저는 이제 뭐 결례에서 맨날 빨려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하남을 안 오면 출근을 안 한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이 하남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올 때마다 저는 호수공원 쪽으로 가고요. 저기 예, 미사리 쪽도 괜찮고 여기 오른쪽에 강일동 쪽 그 강변 쪽도 괜찮고 한데요. 어플을 켜가지고 한번 반경을 넓혀서 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도시라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미사리 쪽으로 가다가 문중동을 잡았는데요. 오늘은 예, 호수공원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상일동역에서 광주 쌍년동 가는 게 떠있네요. 3만원이면 잡고 갈 텐데 25,000원이고 카드가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쌍년동 가면 곤지암이랑 가까운데 곤지암이랑 아깝네요. 와, 이 콜 없는 하남에 기사님들이 이렇게 많아. 콜이 있겠죠? 이쪽이 강일동, 네. 그리고 이쪽이 미사리 목자고, 네. 이쪽이 황산사거리 쪽인데 참 애매해요. 아, 어디로 갈지. 아, 그 장거리 콜은 이쪽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좀 먼데 스타필드 있는 쪽. 털보집 그 다음에 여기에 소나무집이 있던데. 소나무집이 어디 있더라. 예, 소나무집이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소나무집. 예. 아, 이 공사했던 데가 이런 번화가가 됐네요. 아직도 퇴근 시간인가. 왜 장난쳤네. 현재 시간 9시 57분이고요. 여기는 방배동입니다. 방배동.
저기 백으로 주차시켜드렸고요. 주차하는데 한 10분 걸렸네요. 그 빌라에 이렇게 회전하는 그 판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후사 카메라가 없으니까 좀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서초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숙제 한 건 했네요. 예, 현재 시간 10시 58분이고요. 여기는 광주 신현입니다. 와, 진짜 언덕. 오다가 그 경부 고속도로 공사 중이어서 차가 엄청 막혔네요. 한 20분, 30분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시현이도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여기는 분당 넘어가는 태재고개가 있어가지고요. 태재고개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4분이고요. 여기는 광주 해덕동 주택가입니다. 네, 저는 여기 탐벌동, 예, 탐벌동이죠. 탐벌동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홀이 없네요. 예, 여기 해덕동에도 하천길이 있습니다. 비록 뭐 이렇게 위로 튀어나왔지만 좀만 더 가면 이제 하천길이 나오거든요. 아, 역시 공원 화장실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와, 여기는 군부대 같은데 지도에 안 나오네요. 근데 하천도 지도에 안 나오네요. 현재 시간 12시 3분이고요 충주가는 거 잡았다가 취소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취소했고요. 여기는 이제 탐벌동입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18분이고요. 여기는 고덕동 주택가입니다. 1시 18분. 저는 여기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요. 서울 시내니까 길동까지는 뭐 한 2, 3km? 고덕 그라시움. 네. 새로 생긴 아파트네요. 와, 역시 고덕동은 진짜 썰렁합니다. 여기가 이마트, 고덕 이마트 앞인데요. 깜깜하네요. 와, 썰렁하다. 썰렁하네요. 고덕 이마트 뒤. 와, 산대골이네요. 이제 간신히 이제 길동 사거리, 길동 복조리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면 길동 사거리 쪽이죠. 길동 사거리 가기가 겁나네요. 길동에 왔으면 길동 우동을 먹어줘야 되는데 배가 고픕니다. 국수 먹으니까 와, 좀 배가 부르네요. 여기 길동 사거리 와가지고 콜 잡고 나가야죠. 버스 타거나 택시 타고 가면 월말에 좀 그렇죠. 와, 콜 진짜 없네. 국수 먹을 때 몇 개 뜯어만. 와, 현재 시간 3시 10분입니다. 방이동까지 왔습니다. 방이동. 아.
현재 시간 4시 47분이고요. 여기는 이문동 쌍용 아파트입니다. 네, 그 상계동 갔다가 이런 거 내려드리고 다시 갈 수 있냐 그래서 추가 요금 받고 왔습니다. 저는 이쪽 석계역 쪽으로 이동해서 첫차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석계역 첫차, 오늘도 석계역 첫차네요. 아, 이거 목표 달성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네. 오늘 말일인데 매출이 이 모양이니 참 걱정입니다. 11월이죠. 날씨도 춥고 콜도 없는 11월. 아, 걱정입니다. 목표를 낮춰야 되나. 중랑천입니다. 중랑천. 와, 오래간만에 중랑천. 더 추워지기 전에 중랑천입니다. 와, 현재 시간 4시 51분이네요 아, 4시 51분. 와, 배고프다.